자, 이번 시간에는 229페이지 책장 넘기기 두 번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반장짜리 책장 넘기기를 해봤는데요. 이제는 온장짜리 책장 넘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비 사이즈를 660에 460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피트 스테이지 인도를 좀 눌러주시고, 자, 이제는 첫 번째 장을 만들기 위해서 자, 이미지를 좀 불러올게요. 자, 여기 인서트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임포트 이미지 하신 다음에, 자, 롤이 아니고요. 자, 여기 들어있어요. 자, 책장 넘기기라고 하는 자, 이 부분에 더블클릭하시면 자, 이미지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자, 1번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해서 좀 불러오세요. 자, 이 이미지가 지금 정중앙에 위치가 되었고요. 이제는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아웃라인에서 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이제 조각을 내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브레이크 인투 피스. 자, 들어오셔서 요거를 반으로 이렇게 조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 방향으로 두 조각. 자, 레귤러 그리드는 이제 가로 세로 방향으로 자를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 두 조각, 그 다음에 가로 방향으로는 한 조각 하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일로, 확장 값 주시고, 그 다음 방향은, 자, 이런 방향으로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웃라인 패널에서 조각난 것에 대해서 언그룹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을 풀도록 마우스 오른쪽 그룹핑 언그룹 해서 그룹을 풀어주면 자, 조각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는 이름을 좀 붙여주도록 할 텐데요. 교재에서 여기 자, 1번 옆에다 DUK1 덕수궁인가 봐요. 그래서 덕수궁인가 보죠. 그래서 덕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름을 주는데 자 DUK1 마이너스 여기가 자 우리 그 오른쪽이니까 R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R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자 요거는 자 DUK 1 마이너스 L 자 이렇게 레프트 그런 얘기죠. 자 왼쪽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라고 이렇게 고쳐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230페이지에 보니까 이 중에서 자이 R은 같은 위치에서 복사해서 또 이름을 붙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복사하래요. 자 여기를 마우스 오른쪽 카피 오브젝트 페스트 인 플레이스 하셔서 자, 하나는 아래쪽에 있는 것은 자, 뒤쪽에다가 표라는 이름으로 또 이름을 붙여줘라.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표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두 번째 장의 표지로 사용할 계획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같은 위치에서 복사한 요령 뭐 23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제는 자, L에 대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요. 이제는 여기에 겹쳐져서 보여지는데, 자, 일단 이제 그 얘가 뒤집어져서 겹쳐져 있는 것처럼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리스웨이프를 눌러주고, 자, 좌우대칭을 시키신 다음에, 자, 그리고 X좌표값을 자, 455로 설정하고 엔터를 누르면 자, 이쪽에 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되셨나요? 자, 좌우대칭 시키고 나서 자, 이쪽으로 자,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 나서 자, 이제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돌아서 원래 있던 위치로 돌아와야 되겠죠? 자, 그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포개어 놓는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준점을 설정한다. 자, 기준점을 설정하기 위해서 얘네들 다 선택하고요. 자, 리세이프에서 기준점 여기로 자,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그 여기까지가 231페이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L을 선택하고, 자, 이 위쪽에 있는, 자, 이것에 대해서, 자, 움직임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 1번부터 60번 프레임에 무브 효과를 줘라.
자, 이렇게 나와 있죠. 1번부터 이제 60번 프레임 더블 클릭하셔서 무브 효과를 활성화하고 이제 얘가 돌아서 아까 원래 있었던 자리로 올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트랜스폼으로 오셔야 되죠. 여기서 하시는 게 아니라 트랜스폼으로 오셔서 마이너스 180, 또 회전각도 180, 자 이렇게 하시면 엔터를 치면 자 원래 위치로 되돌아왔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제 R에 대한 작업, 자 얘에 대한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얘는 밑에서 이제 1번 프레임에서 자 보여 있겠다, 플레이스 하고, 자 이제는 101번에서 안 보이겠다, 자 이렇게 처리하고 두 번째 그림이 나올 때 이제 보이겠다는 얘기. 나올 때까지 얘는 101번 프레임에서 안 보이겠다고 자 리무브를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미리보기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펼쳐져서 자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죠?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넘어와서 이쪽으로 자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가 펼쳐진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어서 만들려는 아표지를 L과 R 위쪽에 만들어짐으로 넘어진 순서를 자 아래쪽에 232페이지 보세요. 이어서 만들려는 아표지를 아웃라인에서 보자면 L, R 그리고 위쪽에 만들어짐으로 넘어가는 순서를 보면은 아표지가 먼저 작업한 것과 같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표지 작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C를 좀 눌러주시고요. 이제 우리 도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지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자, 여기 이제 1번 프레임으로 다시 이렇게 오세요. 1번 프레임으로 이쪽 위치에서 이제 오시고 난 다음에, 자, 이제는 이제 C를 좀 선택을 하고요. 자, 우리가, 표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직사각형을 선택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솔리드 상태로 바꿔주고, 그리고, 자, 이제는 이제 도형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 그 아래쪽에 있는 그 그림과 동일한 사이즈로 자, 이렇게 또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 좌표 잡아주시면 되니까, 자, 그려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사이즈를 조절하기 위해서 리세이프 오신 다음에, 자, 이그 너비 사이즈를, 자, 조형의 너비 사이즈를 보니까 233페이지에 251.4를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너비를 자, 251.4 이렇게 바꿔주시고 높이는 334.4로 바꿔주시고요. 자, 좌표는 자, 여기 중앙을 선택을 해주시고 나서 자, 여기 좌표 여기에 X좌표 455 자, Y좌표를 230으로 설정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있는 그림의 크기와 도형의 위치값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뭐이 도형에 대해서 이제 컬러 값을 바꾸기 위해서 자, 우리 프로퍼티스로 오셔서 자, 솔리드의 색상을 자, 클릭하신 다음에 흑갈색으로 하라고 나와 있죠. 33000 해주시고 자 알파를 규제에서는 뭐 적용하란 말은 없는데 저는 50% 정도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를 눌러주면 자 뒤쪽에 있는 그림이 비치는 형태의 색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서 자 T자를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글씨의 색깔 설정 글씨에 대한 폰트 휴먼 매직체 휴먼 매직체 크기는 28포인트. 자, 글자 색은 노란색. 자, 노란색으로 자,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드래그 하시고, 에디트 누르고, 자, 여기에 덕수궁의 가을이라고 또 적어주시고, 클로즈. 자, 박스 안에서의 정렬, 중앙 정렬.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제는 이 표지, 우리가 그린 표지 쉐이프와 글씨 쉐이프를, 글씨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의 쉐이프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아니요, 아무거나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자,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이 위쪽에 이름을 앞 표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고 엔터. 자, 눌러주세요. 자, 이제는 이제 앞 표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앞 표지는요, 말하자면은 이제 그 L이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앞표지는 요 앞표지는 자, 요 앞표지는 얘의 반만큼만 움직여서 각도로 얘서 90도 각도로 서 있다가 얘가 이렇게 펼쳐지면 되겠죠? 그래서 앞표지 얘를 선택하고 얘 움직임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 리세이프에서 자, 여기 기준점 여기로 바꿔주고 30프레임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얘의 자, 움직임을 처리하기 위해서 트랜스폼 여기에서 마이너스 90, 자, 그리고 회전 각도 자, 90으로 설정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90도 각도로 앞표지가 서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리무브 하셔서 이제는 보이지 말고 이제는 얘가 보여야 되겠죠? 한번 볼게요. 이렇게 넘어오다가 여기서 안 보이고 그리고 누가 보여야 되냐면 얘가 덕수궁 덕1 마이너스 L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표지 기재할 것까지 마쳤습니다. 233페이지까지 작업을 하신 겁니다.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장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